네, 안녕하세요. 드레이크입니다. 요즘에 죽겠어요. 컨텐츠가 안 나와서. 진짜 컨텐츠를 쥐어 짜도 나오는 게 없네요. 저는 뭐 머리 자르는 사람이니까 머리 자르는 영상 찍으면 되지 않냐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머리 자르는 것만 하고 싶지가 않고 모든 걸 다 다루고 싶은데 컨텐츠가 안 나와요. 당연히 머리 자르는 것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컨텐츠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를 쥐어 짜본 결과 우니와 다트 대결. 존나 카리스마 있어. 개멋져. 우민이와 다트 대결을 해서 점심밥 내기. 어때? 점심밥 내기 진짜로. 근데 우민이가 원래는 다트를 별로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 좀 잘하더라고요. 저 한 10판에서 지금 첫판 이겼습니다. 점심밥 내기, 다트 내기를 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그런 것도 대화하면서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샹들리에를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멋진 샹들리에가 하나 더 달려있어요. 오늘은 우민 바보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갑니다, 여러분들. 너 여기다 훅 가잖아. 뭐야? 맛있게 잘 먹을게. 맛있게 잘 먹을게. 게임하지 마자. 게임 끝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할게요. 밥 잘 먹을게. 뭐 먹지 오늘? 백반집 가자. 5천원짜리. 아 근데 미안, 어쩔 수가 없어. 오늘은 좀 비싼 거들 봐야겠어. 이게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 드릴 말씀이 뭐냐면은, 헤어 유튜브 분들도 많이 언급을 하시는 건데 노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저희 매장은 예약 시스템이 네이버 예약이 있고, 그 다음에 매장폰으로 전화해서 예약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 카톡으로 이제 와서 예약을 주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은 노쇼가 제일 많은 비율이 매장으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노쇼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네이버 예약, 그리고 카톡은 이제 원래 자주 오시던 분들이 하니까 단골 분들이 예약을 해주시는 거라서 노쇼 거의 없고 그리고 워크인으로 오시는 분들도 노쇼를 많이 하시는데, 워크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뭐 왔다가 뭐 금액이 너무 비싸거나 좀 자기랑 생각했던 게 너무 달라서 노쇼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매장으로 전화 주시는 분들이나 네이버로 예약 주시는 분들이 노쇼를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에 노쇼가 몇 개 정도 돼요? 두 개? 두 개? 더 과장해서 말해야 돼. 두세 개, 네 개. 더 과장해서 말해야 돼. 한 10명? 농담이고. 5명 정도 되는 거야, 5명. 그러니까 맥시멈. 진짜 많을 때는. 5명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여러분 노쇼라는 게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약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어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예약하고 싶은데 미리 예약이 잡혀 있어. 아, 나 이 시간 이상을 받고 싶은데 안 되네. 근데 이 사람은 포기했는데 예약한 사람이 안 와버리면은 그 사람의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잖아. 그때 바로 올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금액적인 손해도 무시를 못하고, 금액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면은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건 또 차질도 생기고. 그렇죠. 둘 다 피해. 다 피해죠. 다 피해보는 거죠. 예약하려고 하는 사람도 피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피해를 보는 거고. 근데 미리 연락만 주시면 괜찮은데, 미리 연락이 뭐 한 2시간 전에라도 어떻게든 하면은. 맞아요. 적어도 2시간 전에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스케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1시 예약인데 1시 5분에 연락이 와서 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만약에 제가 밥 먹을 시간까지 빼면서 예약을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시에 안 오면 밥 먹어야겠다. 아니 내가 이게 그게 있잖아. 밥 시간 때랑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닌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노조는 여러분들이 좀 지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솔직히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라 노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블랙리스트를 먹이거나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사정 때문에 못 올 수가 있는 건데, 저희가 단독적인 생각으로 블랙리스트를 먹여버리면은 사람 대 사람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그렇고, 저희가 뭐 아직 그 네이버 예약에 예약금을 걸어놓지 않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직 샵이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 거를 걸어버린다고 하면은 뭔가 난 느낌이 좀 그랬었어. 그치, 만약에 예약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런 그치. 네이버 예약하는데 돈을 내야 되네?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느끼게 할까봐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네이버 예약은 선약금을 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노출하는 게 진짜 없어져야 되는 문화인 건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전화도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네. 나 하나쯤 뭐 안 간다고 뭐 큰일 나겠어? 큰일 나요, 진짜로. 정말로 금액적인 부분도 큰일, 그게 손실을 받고 다른 사람의 기회까지 뺏어가고, 안 오시면은 그 시간에 저희는 붕 뜨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시간대에 뭐뭐를 해야겠다 스케줄 다 정해놓고 있는데 안 오면은 이제 저희는 붕 뜨고 이제 뭔가 이제 스케줄이 하나하나 다 뒤틀리는 거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못 오시는 거를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말만 해주면 적어도 2시간 전에만 이렇게 연락을 주시거나 말씀을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진짜. 어떻게 조정이 되니까. 그쵸.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저희도 고객님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되게 그런 입장에서 한 번 노조가 돼버리면은 되게 아쉽죠. 아쉽고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좋은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그거 너무 쎄. 제일 첫 번째, 적어도 2시간 전에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노쇼율이 우민이보다는 많은 편은 아닌데, 우민이가 진짜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문제가 있어요, 진짜로. 내가 문제가 좀 있지. 어. 아니, 내가 문제가 있어. 우민이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그런 이제 시스템이? 시스템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막상 그거를 받아들이는 저희들은, 저희 둘도 뭐 노쇼야? 연락 안 받아? 이렇게 말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거 진짜로. 이거는 모든 미용 이용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어디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사람 대 사람이 약속이니까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못 오면은 적어도 2시간 전에만 연락을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니잖아요. 맞아, 여러분들. 근데 남자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노쇼가 있어요, 얼마 많겠어. 그치, 그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아. 엄청 많아요. 남자는 뭐 그냥 연락 주고 안 가면 되지, 아니면 그냥 하면 되지 하는데 생각보다 많아. 제가 그래서 내가 노쇼를 평균을 내보고 월 얼마를 내가 손해를 보는지 해봤다? 500만 원 나더라고. 그래, 이게 무섭다니까? 한 명 한 명이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한 명 한 명 보면은 뭐 한 명 뭐야. 잠깐 쉬지. 잠깐 이렇게 하는데. 한 달을 통계를 내보면은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저희한테는 피해 손실이 되는 거고. 근데 하루에 한 4명씩 펑크 나면은 멘탈이 나가. 멘탈 나가죠. 진짜 일하기 싫어지고. 여러분들 정말로 진짜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제발 못 오시면은 정말 진짜 연락만 미리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거 봤어요? 저 부탁이 잘 안 해요, 여러분들. 저희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부터 연락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에 뭐 개구리가 죽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쇼한 거에 그 사업주는 망한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진짜 커지다 보면. 이게 점점 많아지다 보면은. 근데 피해가 진짜 있긴 하잖아.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언어력이 언어력이 둘 다 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될까, 되게 이게 전달을 하고 싶은데 언어력이 딸려가지고. 옛날에 국어 몇 점이었어? 나 국어 안 했어. 나 그냥 언어 쪽이 좀 약했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금이나마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드레이크 바보샵은 월요일 휴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조만간 새로운 식구가 또 이제 영상에 같이 출연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아직 비밀이고요. 그 사람이 이쁘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같이 만나서 괴롭히는 영상을 찍을게요. 존나 갈구는 영상.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저희의 고충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로 이제 좀 더 변화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희 매장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매장에도 이런 노쇼라는 게 점점점차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들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맛있는 식사하시고 저는 이따가 얻어먹으러 갑시다. 한 3만원짜리 정식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우리 국어 공부 좀 해야겠다.